지난 16일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는 마가린처럼 트랜스지방이 많이 함유된 부분 경화유를 식품 원료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퇴출 결정이 내려진 트랜스지방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고 또왜 인체에 유해할까요? 설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를 볼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 간식 팝콘. 간편하고 든든해 자주 먹게 되는 패스트푸드와 도넛까지.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튀긴 음식을 만들 때는 주로 쇼트닝이나 마가린과 같은 고체 상태의 기름을 사용하는데 이 기름에 트랜스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특유의 바삭함과 고소한 냄새로 식감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식품의 모양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유통기한도 늘려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섭취하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비만 혹은 당뇨 등의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요. 또한 그한번 흡수되면 배설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다양한 그 질병의 유발과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랜스지방 섭취가 기억력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트랜스지방 섭취량과 기억력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1g 증가할 때마다 기억하지 못하는 단어의 수가 0.76개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랜스지방이 세포의 DNA와 단백질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만들어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개발 당시 하늘에서 내린 맛이라는 극찬까지 받았던 트랜스지방. 하지만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쏟아지면서 불명예를 떠안게 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입니다.